나의 사랑이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 이 험한 가시돌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서 있을게요. 지금 가는 중이야. 송아는 어쩌고 있어? 송아가 없어졌습니다. 뭐? 송아가 집을 나갔단 말입니다. 오빠! 어디 가? 주성이 너 뭐하니? 빨리 나가보자. 오빠가 나 때문에. 지금 그럴 시간 없거든? 송아 추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얼른 찾아오자. 내가 너보다 더 빠른 거 알지? 어차피 잡힐 거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어. 추운데 왜 이러고 있어? 기침하면 어쩌려고? 집에선 너 나온 거 알아? 선생님이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집에 안 가요! 엄마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멀리멀리 아무도 없는 데로 가고 싶어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랑 멀리멀리 가자. 대신 선생님이 식구들 걱정 안 하게 전화 한 통만 할게. 어때? 삼촌, 송아는? 송아는 어떻게 됐어? 아직 못 찾았어. 나간 지 한 30분 넘은 것 같은데. 야, 니들은 사실 애를 어떻게 본 거야? 그런 애를 혼자 두다니, 니들은 제정신이야? 송아야, 우리 송아 어딨어? 삼촌, 송아부터 빨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 니네들은 동네부터 다시 훑어. 나는 정장적으로. 예, 선생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송아, 저하고 있어요. 예? 송아가요? 희래 삼촌 때 가던 길에 송아랑 만났거든요. 걱정하실까봐 일단 전화부터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예? 집에도 가기 싫고 아무도 보기 싫대요. 송아가 그래요? 제 엄마 일 안 거죠? 네. 지금 송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데리고 있다가 갈게요. 걱정 말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탁 좀 드릴게요. 송아, 희래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계신데. 야, 울려면 송아가 울어야지. 네가 왜 울어? 이제 다들 들어가서 차분하게 송아 기다리자. 송아 엄마 왔네?
성경아 무슨 일이야? 집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 통화 때문에. 일단 들어가 있어. 설룡아, 성아한테 무슨 일 있어? 성아가 엄마랑 못 살게 된 걸 알고 집을 나갔습니다. 뭐? 그래서 성아 지금 어디 있대? 희례 선생님을 만난 모양입니다. 곧 데리고 오신답니다. 이 선생이? 예. 니들 아무것도 못 먹었지? 내가 뭐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갈게. 고맙습니다. 밤참으로 사다 둔 건데 또 그거 위층 애들 해다 바치게요? 제가 사서 치워놓을게요. 아니 고모는 태평이가 그렇게 오빠한테 대드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지가 인간이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리고 오빠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남의 애들 정도는 정리할 마음을 먹어야지. 태평이가 고모를 좋아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태평이가 잘 만나려면 애들까지 버려야 돼요? 어머, 아니 왜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그래요? 미안한데요. 저 지금 언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그만 좀 나가주세요. 어머, 어머, 저, 아니 지금 나더러 내 주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고모 진짜 이러기예요? 어머, 진짜. 아니 아무리 사랑해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도 몰라보냐? 태평이네 식구들만 사람이고 우리 사람도 아니야? 왜 또? 뭐 지영이가 뭐라 그래? 아니 태평이 자기한테 먼저 와서 사과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더러 입 닥치고 나가래. 뭐? 입을 닥쳐? 아, 얘가 진짜. 야 천지영! 지영아 너 잠깐 나와봐. 아, 빨리 나와봐. 너 언니한테 입 닥치고 나가라 그랬어? 언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꼭 입 닥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뜻이 그런 뜻이었잖아요. 야 진짜, 응? 태평이 그 자식은 나한테, 너는 언니한테, 니들 둘 다 정말 쌍으로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막 한 건 오빠잖아. 태평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준 건 오빠잖아. 야, 그 태평이 상황 그게 뭔데? 그 자식 상황에 뭐가 어떻길래 네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래? 송아 엄마가 송아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송아 집 나갔고. 됐어? 오빠 말대로 애가 집에서 나갔으니까 됐냐고! 뭐? 송아가 집을 나갔다고? 그 무슨 소리냐? 송아가 어디 갔는데? 이 선생이 데리고 있다고 연락 왔대요. 어머, 이 선생이면 그 힐링푸드 회장님 딸이요? 아니, 그분이 왜 송아를 데리고 있어요? 휘례 담임이지 송아 담임인가? 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 저 올라가 볼게요. 명광이 너, 태평이 보면 사과해. 아버지. 너 애들 내보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냐? 갈 데 없는 애들 내쫓아놓고 네 맘 편을 꺾었대. 나 너 그렇게 모질 키우지 않았어. 좋은 말 할 때 태평이한테 사과해라. 어우, 저. 저 스프 좀 먹으라고 만들어 왔어. 철룡아, 저 그릇이랑 국자즙? 아, 예, 알겠습니다. 송아 엄마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어디 가게? 송아랑 밖에 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누나 여기서 애들 좀 봐줘. 아, 언제 오는지 알고 나가서 기다려. 수프 좀 드시고 나가십시오, 삼촌. 다녀올게. 꼬박 선생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왜? 이제야 걱정돼? 이 선생한테는 다시 연락 없었지? 예, 없었습니다.
이리 줘. 스프 떠줄게. 송아야, 한 모금이라도 마셔봐. 왜 집에 가기 싫어? 선생님이 물어봐도 돼? 다 거짓말쟁이예요. 엄마도 여기 아빠도 언니 오빠들도. 선생님은 여기 앉아있기 따분한데 우리 어디 놀러 나갈까? 자, 이건 송아 거니까 송아 하고 싶을 때 해. 기다려. 동전 좀 더 받고 올게. 우리 딴 것도 해볼까? 네! 잠깐만. 어, 건우가. 어딘데 그렇게 시끄러워? 학생하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해. 부모님들 식사 내일 점심 때 할까 해서. 아, 알았어.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끊는다. 어디 닭길에? 모르겠어요. 학생이랑 있나 봐요. 아니, 이거 뭘 구상 중이냐? 우경이 아버님 뵙기 전에 준비 좀 해야죠. 추진해 볼 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좀 정리 중이에요. 그래, 내가 저 회장님한테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응? 네. 아, 저 내일 저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물론 홍 대표도 같이 나오죠. 저 건욱이 엄마 아닙니까? 아, 그럼 저 내일 애들이랑 같이 뵙겠습니다. 예? 야, 들었지? 내일 건욱이랑 이 회장님 뵙기로 했으니까 낮에 시간 좀 비워. 멋대로 약속 잡아서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굳이 싫다면 안 나와도 좋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궁금하지 않겠어?
송아야. 아직도 집에 가기 싫어? 화가 안 풀려? 화나는 게 아니라 창피해요. 창피해? 언니 오빠들한테 엄마한테 간다고 학용품까지 나눠줬단 말이에요. 저를 막 놀릴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더 있자. 이번엔 창피해지지 않을 때까지. 선생님. 말해봐. 선생님이 송아 얘기 다 들어줄게.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송아야. 저도 그냥 딴 애들처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키워준 아빠도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애인가 봐요. 송아가 엄마랑 사는 건 좋은 일인데 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아빤 널 보내기 싫어하는 자신한테 화를 많이 내셨어. 정말요? 정말 아빠가 그랬어요? 더 잘해주지 못하고 보내는 걸 진짜 가슴 아파하셨어. 선생님은 그런 아빠가 참 신기했어. 진짜 딸도 아닌데 진짜 딸보다 훨씬 더 송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이야. 나도 아빠 좋은데 나도 아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송아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상에 없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빠가 진짜 진짜 슬퍼하실 거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네 방에 있어. 송아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엄마한테 말할 게 있댔거든요. 이거 이모 할머니가 애들 주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아유, 입술이 다 시퍼래요. 얼른 들어가요. 송아야! 너 도대체 어디 딴 거야? 송아야.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그렇게 울면 송아가 할 말을 못 하잖아. 안 울게. 엄마 안 울게 송아야. 사실은 지금은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 송아는 좀 더 아빠랑 살다 갈 테니까 이번에는 송아랑 같이 사는 거 엄마가 포기해. 송아야. 이번에는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다니까. 대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와. 그동안 아빠, 언니, 오빠들 옆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내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우리 딸보다도 못해서 엄마 참 부끄럽다. 알았어 송아야. 엄마 송아 마음 잘 알았으니까 송아 뜻대로 할게. 송아 엄마 자고 가지. 아니야, 얼른 가서 돈 벌어야지. 엄마 씩씩하니까 좋다. 엄마 씩씩해질게. 송아 엄마니까. 송아야 잘 있어? 엄마 잘 가. 송아 엄마 택시 태워주고 올게. 저도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 송아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좋아요. 엄마 갈게. 우리 송아 잘 부탁드려요. 송아 기분이 다 풀렸나 보네. 그런 대로요. 나 엄마랑 같이 안 가고 언니랑 오빠들이랑 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더 나한테 잘해. 이제야 우리 송아 같다. 오빠가 너 없어져서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아니? 저런 걸 걱정하는 우리가 바보지. 주성이 오빠 왜 나 똑바로 못 쳐다봐? 아니 그게 그냥. 철룡이 오빠랑 희래 언니가 말 안 해줘서 얄미웠는데 오빠가 다 말해줘서 고마웠어. 주성이 오빠 고마워. 고마워. 너. 오빠는 오빠네 아빠 기다리고 나는 우리 엄마 기다리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니? 둘이 한편이다 이거니? 한편해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근데 이건 뭐지? 우와! 어? 이거 감자 막걸리 만든다. 저희 고향에서 먹는 음식인데. 선생이 두고 갔나 보네. 아까 이거 가져다 주러 왔었나 보다. 어, 고향에서 먹자 막 그대로입니다. 혼자밖에 없기? 이거 선생님이 다시 쪄줄 테니까 삼촌 오면 같이 먹자. 네. 네. 저희 송아 데리고 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나 열심히 살게. 그래. 저 송아 아빠 문제는 송아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잘 결정하고 얼른 가봐. 저 터미널까지 태워주세요. 피곤하시죠, 희래 삼촌? 아, 지쳐서 그럴 거예요. 요 며칠 좀 파란만장했으니까. 다행히 잘 지나갔잖아요. 아까 보니까 다 컸던데요, 송아? 의젓하게 엄마 보내주는 게 대견하고 기특하고. 송아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신 거예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보고 들었던 그대로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나중에 송아한테 들으세요. 제 입으로 말 못해요. 아, 저 그만 가볼게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희래 삼촌. 예, 선생님. 푹 주무세요. 희래 삼촌은 잠이 보약인 분이시니까요. 아, 예. 어, 뭐야? 의리 없이 니들끼리 먹어? 어, 이거 먹어. 어, 고마워. 야. 아, 좀 맛있어서 쉬지 않고 다섯 개 먹었습니다. 참, 이렇게 먹는데 살도 안 찌고. 참, 신이 내린 체질이야. 넌 신이 내린 주둥이지? 뭐, 저게 진짜. 니들도 고생했는데 얼른 들어가 쉬어. 누나 너는 고생했어. 내려가 쉬고. 태평아. 잠깐 얘기 좀 하면... 아, 아빠! 오늘은 내가 아빠 이불 깔아줄게. 아, 그래? 우리 송아가 항상 이불까지 깔아주신다고? 누나, 어떡하지? 아, 아니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나 내려갈게. 쉬어들. 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우리 이거 내일 치우고 일단 들어서 자자. 또 뭐... 하니까 완전 좋아 보이지? 응, 여기가 완전 궁궐 같아. 우리 송아, 아빠랑 다시 살게 된 거 축하해. 나랑 살게 된 건 아빠가 축하받을 일이지. 아, 근데 송아야, 아까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어? 비밀인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좀 말해주면 안 돼? 말 안 했다. 알았지? 아빠 잘 자.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보고 들었던 그대로 말해줬을 뿐이에요. 이따 점심 때 한식당 앞에서 봬요. 그래. 아휴, 정식 상견례 자리도 아닌데 괜히 아버지가 떨린다. 아빠도 떨릴 때가 다 있으세요? 회사 일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떨리는 법이 없는데 자식들 일에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덜컹해. 아무도 아빠가 그러시는지 모를 텐데. 할머니한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거미기네 만나보고 할머니께 말씀드려야지. 네, 아빠. 좋았습니다. 어서 와. 아이, 그건 뭐... 아, 만두개 같은 찬남이구만. 예, 철룡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 인사드리러 온대요. 어, 그래? 아, 언제쯤? 아, 나도 철룡이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애들 다시 한번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나도 애들 보고 싶거든요. 저희야 초대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그럼 조만간 날 한번 잡아봐요. 그래. 알겠습니다. 출근하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네. 희래 삼촌, 이 두 벌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 보안이 격식 있는 자리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화사한 색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랑 생각이 같네요. 그러면 좀 더 환한 색인 이걸로 확장. 선생님. 네? 어제 송아한테 하신 말씀 들었어요? 아, 희래 삼촌이 저한테 비밀 얘기해 준 건데 제가 송아한테 얘기해버려서 화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차마 제 입으로 못할 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아가 제 옆에 계속 있었으면 했던 거 송아한테 미안했었거든요. 송아 오히려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부모님들께 허락받을 생각하니까 설렌다. 이따 만나? 어? 그거 반지 아니에요? 뭐야? 두 분 드디어 결혼으로 직행? 아, 백화로 씨. 내 얘기를 뭘로 들은 거야? 결혼은 늦출수록 좋다니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힐링푸드 회장님 따님 들으면 서운하시게. 아 맞다 맞다 그렇지. 아 그럼 백근욱 씨 이제 힐링푸드로 가는 거야? 저는 나갔다 올게요. 에휴 우리 마누라 또 눈물겨나 흘리겠네. 네? 아 아니 우리가 다 축하한다고 무지하게 축하한다고. 오늘 그 자리에 가시면 이 백건욱 씨와 이유경 씨의 결혼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대로는 결혼 못 시켜. 유학 생활이든 뭐든 건욱이한테 무슨 문제가 없는지 무조건 찾아내.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썩 좋아 보이는구나.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유 회장님이랑 약속, 저랑 같이 가세요. 회사 앞에 차 대기시킬게요. 아빠랑 아저씨 벌써 오셨어. 마음 급하신가 봐. 엄마, 저 출발할 거야. 15분이면 되니까 안 늦어. 얼른 와. 끝난다. 유경아. 왜? 고맙고 사랑해. 나도. 웃는 것 보니까 좋아 보이네. 오랜만이야, 오빠. 네가 전에 나한테 한 얘기, 혜린이 얘기였어? 만났어? 나 이따 좀 나와. 통화 중이에요. 저 잠깐 나가서 기다릴게요.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 어제 준 건 말인데 나 없을 때 내 생각하라고 준 거거든? 자, 언니야? 이거 벌써 쓴 거 같은데? 언니 이거 가지고 나한테 700원 줘야지. 뭐? 이 꼬마 사기꾼! 형님, 그날은 형님한테 함부로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이, 됐어, 됐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해, 어? 지영이야, 애들이야? 엄마, 왜 그래? 애들입니다.